이제 귀국 일정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밀산시를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보시잖아요. 예. 그 밀산시는 뭐 저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중요한 지역이죠. 예. 좀 어떠셨어요? 눈물겨운 지역이죠, 거기가. 예. 근데 이제 밀산을 가면서 중간에 이제 그 완달산이라는 산맥을 지나게 됩니다. 예. 높지는 않아요. 근데 완달산이라는 그 산맥도 그냥 뭐 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완달산맥 쪽을 길이 지나가는데 상당 부분이 가면은 그냥 약간 그 표고도 그런 높진 않는데 안에는 또 무지하게 넓은 분지예요. 평원 같아요. 그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던 게 있어요. 뭔 거라면은 태백일사에 보면은 그 환웅천왕이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그 완달산에서 천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일십장 이맥 선생이 완달산은 지금은 태백산인데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게 완달산은 거기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분이 그거 가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야, 이게 완달산이 된가? 그 한번 다시 한번 잘 챙겨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래갖고 그걸 지나서 밀산을 갔는데 밀산 이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산에 뭐 나무가 빽빽한 이런 산으로 얼핏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평원이고 중간에 산이 조금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소련 국경하고 가깝거든요. 러시아 예. 국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 쪽을 보면은 러시아 쪽에서 무기를 구해갖고 올때다 밀산을 거칩니다. 밀산. 아마 거기가 제일 경비가 허술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밀산에서 제일 먼저 그 대일항쟁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희 선생입니다. 그 이승희 선생은 그 경상북도 성주 출신 조선조 말 거의 중에 한 사람이 있던 한주 이진상 선생의 아들이거든요. 그 이승희 선생도 제자가 그 성균관대학을 세운 심상 김창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웅동이라는 그 한족 마을을 만들었어요. 예. 아마 100호가 넘었던 모양인데 독립운동 자금도 만들고 또 우리 그 동포들이 살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소위 그 우리 일제 때 만주 3부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체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근거지였어요. 예. 그래갖고 중심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청산리 전투 후에 독립군들이 이제 러시아로 후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 참배를 당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 참배를 당하고 다시 넘어온 것이 또 밀산시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왔던 것이 이제 거기 와서 걸출한 지도자가 백포서열 선생이죠. 예. 백포서열 선생이 거기서 결국은 순교를 하죠. 자결을 네, 하시고. 거기서 순교를 한 곳도 거기고. 그다음에 기타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서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이 아니지. 저는 운동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은데 그 대일항쟁. 독립 전쟁 준비를 하고 투쟁을 한 것이 그게 무슨 운동입니까? 예. 기분 나쁜 표현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심지어는 조선 공산당 만주 총국도 거기 있었어요. 예. 뭐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인데 그게 하루 종일 머물기만 하고 그래서 자세히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볼 기회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밀산을 떠났죠. 예. 밀산을 떠나갖고 결국 어디로 갔노라면 우리가 이제 그 목단강으로. 목단강시로 간 거죠. 예. 그 목단강시는 근처에 또 가까운 곳에 우리 발해 역사와 연관이 깊은 상경용천부 지역이 예. 있잖아요. 원래 상경용천부는 이번 답사에 그 저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예. 저는 그 상경용천부가 목단강시가 가까운지 몰랐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걸 알고 제가 주장을 했더니 다 좋다 이래가지고 그럼 상경용천부 가보자. 이래 가게 된 건데 그 목단강시도 1920년대만 해도 조그만한 그 촌락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20몇 년인가 그 철도가 개통이 철도하지 됩니다. 않죠. 철도가 개통이 돼서 그 역이 들어서요. 그럼 지금 거의 인구가 거의 목단강시가 한 300만까지 될 텐데 270, 80만 되고 면적도 4만 평방킬로미터에 목단강시가 예. 남한 반만해요. 워낙 뭐 만주하면 넓으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라는 거지. 예. 목단강시 구역 하나가 남한 반만하다. 예. 흑룡강시 아저 할빈시 구역도 남한 반만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한반도라는 이런 어떤 의식 속에 갇혀가지고 반도상안에 갇혀서 원래 우리의 역사의 주 활동 무대였던 만주와 한반도를 같이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근데 그 목당강 시대도 보면은 가열차게 이제 일제하고 투쟁을 했더라고요. 예. 뭐 그런 그릇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 이제 목당강 시대에서 가장 흥청하는 것이 일제하고 싸우면서 여자들. 우리 8분 여자들이 끝까지 그 일본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무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목당강에 투신해서 죽은 그런 게 있어요. 팔례투강이라고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던데 예. 그분들 청동상을 만들어 갖고 목당강 박물관에 전시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이 우리 동포예요. 참 그것도 뭐 마음에 안 좋, 안 좋대. 진짜 마음에 안 좋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도 가면은 목당강 시에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아요. 예. 간판도 보면 한글 간판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하고 그냥 그 밤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백주만 좀 마시고 말았네.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상경 용천부를 먼저 가기로 했죠.